여기는 논산 선샤인 랜드입니다. 스크린 사격장입니다. 저도 써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서바이벌 경기장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어서 못했습니다. 옛날이 이렇게 생긴 것이 신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물쇠로 문을 잠궈 놓은 것이 아쉬웠어요. 여기는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입니다. 성인 7,000원, 어린이 3,000원이네요. 미스터 선샤인의 기차네요. 제 동생이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네요. 저 군인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왔습니다.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아저씨니까 인사는 했어요. 여기는 한성 전기회사입니다. 포토존이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싶었지만 막혀있어서 못 탔습니다. 현상숲의 방을 보는데 누구 연예인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운행한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동생은 자꾸 뭘 닫으려고 하네요. 벨도 있어서 올려왔습니다. 여기가 글로리 빈관입니다. 안에는 미스터 선샤인 광고도 나오고 위층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제빵소 안에도 짧은 영상이 나오고 가짜 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진짜고 파는 사람도 있으면 재밌겠네요. 여기도 영상이 나오네요. 가는 곳마다 영상이 나와요. 석양이 예뻤어요.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6시에 닫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